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수봉의 그때 그 사람 A마이너 악보로 설명드릴 건데요. 저는 원카포에서 치는 거고요. 이 곡은 이제 셔플로 쳐주시면 되는데요. 전주 부분 첫 마디부터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마이너가 멜로디가 미라 미도라 해서 가죠. 근데 여기에 이게 지금 한마디에 3핑거로 쳐주시는데 셔플 리듬을 살려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A마이너가 여기 5플랫에서 1, 2, 3번하고 7플랫에서 4번 잡는 게 이렇게 A마이너 폼이죠. 여기서 처음은 1도 5, 4, 4.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6, 5도 베이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1도. 이걸 이제 셔플 리듬 살려서 궁, 궁, 짜, 짜, 짜자자 이렇게 리듬을 살려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칠때 처음은 그는 A마이너 그는 5번하고 미 멜로디 1번 줄을 갖춰주죠. 근데 미를 치고 나를 할때 예전에 3플랫에 1, 2, 3번 줄 동시에 누르고 5플랫까지 슬라이딩 하는 거 한번 알려드렸었죠. 그 상태로 슬라이딩을 해서 라로 올라오는 거예요. 미라 이렇게 미라. 그 다음에 이 뒤에는 A마이너 잡은 상태에서 라, 사, 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도 베이스가 들어가는 거죠. 미도라, 그는 미도라. 요 A마이너의 5도가 여기 미죠. 그래서 처음은 5번 줄 라를 하고 미, 라, 사, 삼. 반은 1도 베이스를 한 거고 여기에 이제 5도 미도라, 5도 베이스 미도라는 여기 2번, 3번, 4번 줄 나란히 쳐주시면 되죠. 그래서 미라 미도라 이게 첫 마디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마디는 E7에서 파미레시솔 해서 가는데, 파미는 E7 잡은 상태에서 1번 줄 E7의 그림 6번 하고 여기 파가 1번 줄이죠. 여기를 이제 해머링을 해서 1번 줄 6일 동시에 쳐주면서 파미, 그 다음에 나머지 박자를 여기 2번 줄로 저는 채워주거든요. 파미 시, 그 다음에 레시소를 할때 근음을 여기 이제 5번 줄 근음을 써주는 거예요. 5도 베이스 레, 그 다음에 띄워주면 시죠. 2번 줄 레시솔 솔샵. 이 코드 아까 잡은 상태에서 6번 줄 처음에는 1도 베이스 6번 파미 시 박자를 그냥 2번 줄을 채워준 거고, 파미 시 레시 솔 그렇게 되죠. 두 번째 말 다시 파미 시 레시 솔. 그두 마디를 천천히 연결해 보면 미라 미도라 파미 시 레시 솔 이렇게 되죠. 세 번째 마디 A마이너에서 파미 가는데, 파미는 A마이너 잡은 상태에서 여기 새끼로 여기 파를 해머링을 해주고 파미 하면서 풀링 오프까지 같이 해주는 거예요. 파 밑으로 뜯어서 파미 4, 3, 6, 2, 4, 3. 나머지는 1도 1도 베이스를 쳐도 되니까 5번하고 요 파를 같이 파미 밑으로 뜯고 나머지 박자를 4, 3, 그 다음에 5도 베이스 6, 2, 4, 3. 3, 2, 4, 3, 6, 2, 4, 3. 그리고 네 번째 마디는 E7에서 미솔, 미시, 솔, 시, 레, 파 해서 가는데, 여기는 이제 미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아예 E 코드로 잡으시면 돼요. E를 잡으시고 처음에 1도 베이스 6번 쳐주고 미솔미 하면 434가 되겠죠. 미솔미. 그 다음에 뒤에는 5도 베이스. 5도 베이스는 이 코드에서 5번 줄이 되죠. 그 다음에 멜로디가 시솔 시레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5번이랑 시를 받쳐주는 거예요. 시솔 오이 동삼. 그 다음에 시레파 할 때는 2번 줄 시레 얘를 해머링으로, 그 다음에 파 1번 줄을 눌러주는 거죠. 처음에 E 코드에서 1도 베이스 미솔 미, 그 다음에 5도 베이스 시랑 소, 5도 베이스 5번 줄을 갖춰주는 거예요. 시솔, 그
다음에 시레파.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를 다시 연결해 보면 여기 A 마이너에서 다미 사 삼 육기 사 삼 이 코드에서 미솔 미시 솔 시레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 여기 미라 미도라 파미레 시솔 이거는 이제 처음 두 마디랑 똑같네요. 다섯 여섯 번째 마디는 미라 사 삼 육기 사 삼 아 육 미도라 E7에서 파미시레 시솔 그러니까 똑같고 일곱 번째 마디 A마이너에서 시라 해서 끝나는데 시는 A마이너에서 요 검지를 떼어준 상태에서 그는 5번하고 시 2번 줄을 쳐주는 거죠. 시라 여기 5이 동시 쳐주고 시라 4 3 그 다음에 5도 베이스 6 2 4 3 시라 이런 식으로 여기 시라 4 3 6 2 4 3 그리고 맨 마지막에 A마이너 한마디는 여기 이제 그냥 경과음으로 해서 A마이너 그는 5번 치고 5번 미파 솔파 미 한 다음 이제 노래 부분으로 들어가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기본 만약에 A만 하나로만 설명을 드리면 5, 4, 3, 6, 2, 4, 4 이렇게 3핑거로 해주셔도 되고 4, 3, 6, 2, 4, 4 5, 4, 3, 6, 2, 4, 4 예를 들어 D마이너 같은 경우는 4, 3, 2, 5, 1, 4 이런 식으로 쳐주셔도 되고 이제 줌도 그냥 아르페지오로 뜯는다면 5번 줄 치고 5, 1, 2, 3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도 베이스 6, 3, 1, 2, 3을 치는 거예요. 5, 3 이렇게 1도, 5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이런 식으로 섞어서 쳐주시면 노래 부분은 그냥 천천히 자기 편한 주법을 그냥 하시고 스트로크로 하실 사람들은 연습을 해보세요. 일단 전주 부분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 마이너에서